지난 전문가 신뢰도 영상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 중에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좋은 전문가 추천을 부탁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소중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셔서 이번 영상에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랭킹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염승환 이사님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김영희 교수님 역시 시장 예측이 자주 바뀐다라고 1티어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의 반론을 짧게 얘기하면 염승환 이사님은 2020년 하반기 상승장에서 3,300까지 가는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입니다. 그때 추천한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 새로운 종목들을 개미들에게 설명해주면서 주식에 눈을 뜨게 했다는 부분과 길잡이 역할을 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장에서 힘을 못 쓰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다시 상승장에서 활약의 기대가 되고요. 2티어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김영희 교수님은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힘을 못 쓰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의 안 좋은 부분을 부각시켜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주식의 방향을 맞출 수 없다는 거를. 하락이냐 상승이냐 기로에서 오로지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외로운 싸움인데 여기서 김경희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는 불안 요소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김 교수님의 분석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계좌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티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반면 저평가된 것 같다라는 의견에는 이종훈님, 각도기님, 그리고 강흥보 센터장님에 관한 댓글이 가장 많았는데 강영현님과 더불어 1티어이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흥보 센터장님이 저의 채널을 고소하려고 한다라는 댓글도 있어가지고 강흥보님 방송에서 제 채널을 좀 언급한 부분이 있나봐요. 이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새로운 영상으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3프로TV에 출연하는 전문가 외에 실력있는 전문가를 소개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정말 유익한 댓글로 저의 비전을 넓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걸로 머물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과 공유하려고 영상을 제작했고요. 추천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채널 소개와 함께 미리 보기 정도만 보여드리고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전문가님들 방송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강점이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채널인지 다시 정리해서 후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전달하는 모든 메시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즉 내피셜입니다. 뭐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3프로TV에 나오는 분들은 보통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들 위주고 각자가 소속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개미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늘 아쉬움이었죠. 이번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내공으로 방송을 끌고 간 사람들이고 소속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즉 개미의 이익과 싱크로율이 더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츠님의 추천이신데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86번과 전광우님과 개인 유튜버 피셔 인베스트 플러스 슈퍼개미 남석관님까지. 먼저 86번과 전광우님부터 보면 채널명 86번과 구독자 3.33만 명을 거느리고 계시고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고 합니다. 주제는 시황이 중요한 요즘에 경제 지표와 경제 뉴스를 많이 다루셨고 개별 종목 분석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채널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뭐 여기저기 나가가지고서 근데 30% 증시 하락했었을 때는 그때 사셔갖고서 1년 뒤에 기대 수익률이 괜찮아요 라는 얘기 드리는데 제가 조금 말만 하고 자료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료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피셔 인베스트. 구독자가 무려 23만 명이고요.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코로나 훨씬 전부터 방송을 했고요. 대충 이틀에 한 개꼴로 영상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셔서 밤에 듣기가 좋을 듯합니다. 역시 장이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최근에는 시황과 지표, 페드 이야기가 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대로 잘 나와줘야 우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하반기에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나치님께서 추천해주신 마지막 전문가가 슈퍼개미 남석관님이신데 이분은 채널은 없으시고 와이스트리트, 김작가TV, 신사임당 등에 출연하셔서 투자에 대한 철학과 개인 투자자가 가져야 할 멘탈에 대해서 많은 해안을 공유해 주시는 듯하고 살짝 존리 느낌으로 투자의 구루, 필이 물씬 나는 분입니다.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네. 이런 쪽은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네. 기술력을 인정받고 네. 그런 이제 작은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나츠님 덕분에 저의 투자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갈 듯하고 벌써 이분들 영상을 보면서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6번가와 피셔 인베스트는 몰랐던 주린이들도 많았을 텐데 주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브라이언님께서 대산경제분석 채널을 알려주셨고 그 채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견도 물어보셨는데 구독자는 2.7만명으로 86번가님보다 조금 적은 숫자고요. 2019년 12월에 유튜브를 시작하셨고 시황과 미국 경제 흐름을 짚어주시는데 이분은 차트 분석을 굉장히 다각도로 들여다보시고 조심스럽게 팩트와 주장만 전달하고 예언이나 확신 같은 뉘앙스가 없어서 참 좋네요. 하루에 네 편이 업로드 되는 날도 많아요. 장전, 장중, 장후, 그리고 하루 정리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네 개가 올라오는데 영상당 조회수가 5천에서 6천은 기본으로 나오고 있는 걸 봐서 구독자 대비 신뢰도가 대단히 쌓여있는 분 같고 영상 몇 편을 보고 느낀 게 세상 보는 눈이 디테일하게 넓어진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1차 하락이 있었고 반등까지 정확하게 나왔고 다음 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 붕괴됐고 70%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IPO도 붕괴가 됐고 내 주식 시장은 진행 중이고 하이힐드 정크본드도 마찬가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지금 네 고점을 치고 있다. 전 자산 시장에 걸쳐서 지금 모두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버블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신 부정을 자꾸 해. 그러면 예, 자기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브라이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대상 경제 분석 채널 보고서 저의 느낌 그리고 이 채널에 나온 중요한 내용들 꼭 메모해가지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맨님께서 하이엠님을 조사하고 널리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20년 상승장 21년 8월 주가 고점 이후 한국 하락장을 모두 맞춘 매크로 분석자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해피맨님께 밥을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8월부터 하락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좀 있었는데 20년 상승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코스피 3000을 넘어가는 건 힘들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리딩방들이 인버스와 곱버스로 리드를 했다가 폭파된 방이 속출했던 악명 높은 장이었고요. 그때 상승을 외치면서 떡상한 사람이 바로 염승환 차장이었고 염승환 추천 종목들이 수익률 100%를 넘어가면서 염승환 차장에서 염승환 이사로 급기야 염불리로 등극한 거거든요. 그랬던 이번 하락장에서는 염불리가 좀 빗나가면서 기세가 꺾인 건데 이 두 번의 역사적인 흐름을 모두 맞췄다는 건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매일 듣겠습니다. 거시경제 국제금융을 큐레이션합니다. 환율, 주가, 유가 기본으로 원유, 천연가스, 에너지 등 상품 투자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합리의 천적은 욕심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매크로 해설을 제공합니다. 대단히 이성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아직 구독자가 1.4만 명이지만 영상이 71개밖에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신 게 5개월 전이기 때문에 해피님 덕분에 숨은 진주를 제대로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해피맨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가 쉬워지는 방송 하이엠입니다. 오늘 볼 명제는요. Inflation is over입니다. Inflation은 끝났다. 그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반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주식으로 봤을 때는 뭐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가 감소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식품 기업들, 또 운송비가 감소되는 기업들, 뭐 수출 기업들 이런 포인트들에 좀 더 주목할 때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본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줄어들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져가게 될 건데요. 어쨌든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줄일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도박, 강한 인플레이션에 긴축은 하면서도 경기 둔화는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도박이 승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입니다. 다음은 나대기님께서 박세익님 평가 좀...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박세익님은 여러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죠. 가령 박종훈 경제 한방, 3프로TV, 한국경제TV 등등 제도권의 상징 같은 인물이 바로 박세익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의 실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영상이 바로 11개월 전에 모두 팔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영상인데, 작년 9월이니까 3200 근처에서 이미 하락을 정확히 예측한 실력자시죠. 유튜브 채널은 없고 전문가 게스트로 앞서 언급한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세익님은 한국의 피터 린치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장은 한마디로 괴력장이에요. 지금은 애매하면 팔아야 돼요. 확실한 주식 아니면 6개월만 참고 지나고 보면요, 지금 이 저점에서 정고점 다 회복하지 않을까. 다음은 김동완님 포함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조던님입니다. 600개에 달하는 영상, 1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 수, 피셔 인베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지니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6개 정도의 영상이니까 평균 1일 1영상인 듯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관련 책도 여러 쓰신 것 같고, 다음 카페도 운영 중이시고,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과 상업적인 느낌이 들고, 영상을 몇 개 봤는데 레이아웃이 너무 정갈하고 목소리가 로봇인 줄 알았습니다. 맨유씨입니다. CPI 8.5% 오늘이 가장 부자다. 어제 나스닥은 CPI가 예상보다 적은 8.5%가 나오자 바로 2% 넘게 뛰면서 호응했습니다. 극적인 예로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건 미리 보기 수준이 아닌가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서 정말 돈을 내고 가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김동완님, 조던 채널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돈님께서 추천해주신 런던 고라니님. 이분은 탑티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경제 유튜버로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셨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매일 영상이 올라오는데 조회수가 5만이 넘어가는 영상도 많습니다. 거의 3프로TV네요. 이 채널은 저만 몰랐던 것 뿐이지 숨은 진주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메이저 채널이네요. 심사임당님이랑도 수시로 합방을 하셨고, 초반에는 주제가 연애였네요. 게스트 섭외력도 대단하시고 좀 엔터테이너 기질이 엿보이는 런던 고라니님. 약간은 부자가 재미로 유튜브 하는 그런 느낌? 거의 매일 업로드 되고 있고요. 언제 기회 되면 저와도 합방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찾아온 올팔데이 잘 보내셨는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K증시 최선의 전략은 떨줍 올팔밖에 없습니다. 한국 주식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온갖 핑계대면서 툭툭 떨어집니다. 그 핑계는 뭐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정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뭐 미국 증시 빠져서, 혹은 미국 증시 오른 날도 선물이 빠져서, 환율 올라서, 미국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이 좋으면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그 다음은 기타 캐님께서 추천해주신 푸르츠 투자 전문 이선철님이십니다. 이선철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주축이 김한진 박사님과 안근모 대표님, 김영희 교수님이시네요. 김한진 박사님의 홈코트가 바로 여기 프루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난 영상의 탑티어로 김한진 박사님과 김영희 교수님을 뽑았는데 1티어로 뽑히신 두 분이 다 여기가 메인 활동 무대인 듯 합니다. 주식 한잔 채널보다 구독자 수는 적지만 그도 그럴 게 시작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곧 떡상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과 김영희 교수님 모두 리세션을 예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큰 하락이 올 경우 이 채널 떡상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채널 정식 명칭은 매크로 투데이입니다. 이곳의 얼굴이 바로 이선철 님이신 듯 합니다. 기타 캐님 덕분에 남들보다 이 채널을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60년부터 지금까지 빨간색이 10년물 금리고 파란색이 이제 근원 PC이거든요. 근데 단 한 차례 빼고는 10년물이 사실은 이렇게 있은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거를 따라 잡을 거다. 결국에는 빨간색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장금리상. 시장이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내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멀티플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니까 저는 사실 S&P 기준으로 저는 아무튼 2400이 기본 전망이고 잘못하면 1800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강영현 이사님과 동급이다 라고
데칼코마니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진우 소장님이십니다. 3프로TV의 진행자 이진우님과 헷갈릴 수 있는데 동명 이인이고요. 키움증권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사실 오며가며 가끔 뵀던 분인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들여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정말 엄청나시네요. 아마 항상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오늘 시장은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을 저 좀 받았어요. 네, 예. 네, 그렇게 보시는 배경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판단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지수 이 상황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100일선 왔고요. 우하향하던 채널의 상단도 왔습니다. 여기서 글쎄요, 막힌다기보다는 200일선 트라이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중립적입니다. 이 정도 왔으면 또 조정받고 가도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간다고 저는 베팅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시각이, 정치적인 전망이 조금은 변수가 가미돼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지난 8월 3일 날 로이터 보도에서 나왔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까지 떨어지고 부정적인 싫다, 시원찮다가 58%까지 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폭망인 거죠. 지금 당장 중간선거가 열린다고 한다면은 상원, 하원 다 다수당 지위를 내놓아야 될 판입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김영희 교수님처럼 명료한 근거와 강영현 이사님처럼 시원시원하십니다. 마치 김영희 교수님과 강영현 이사님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주로 키움증권 채널과 한국경제TV 채널에서 활동하시고 번거롭지만 검색창에 직접 키움증권 이진우를 검색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메이저 채널들이라 정말 영상들이 많습니다. 직접 검색을 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댓글로 추천받은 전문가님들 채널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개인적으로 흙 속의 진주를 발견했다라는 생각이 든 채널은 하이엠, 대상경제분석, 86번가, 피셔 인베스트입니다. 이 네 개의 채널은 꼭 매일 듣고 좋은 내용들을 메모해서 제 방송에서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관련해서 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정보나 콘텐츠로 꼭 다뤄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보해 주시면 제가 귀 기울여서 듣고 면밀히 공부해서 콘텐츠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은 댓글로, 긴 내용은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이메일이 적혀 있죠. 앞으로도 개미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